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4부대 중 500여 명이 지리산 화엄사로 구법순례에 나섰습니다. 동참대중은 자비심을 키우고 나누는 가을 마음방생법회로 상월결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효근 기자입니다. 봉선사 4부대중이 버스에서 내려 화엄사 일주문 앞으로 모입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도 직접 나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3일 지리산 화엄사에서 봉선사 4부대중들이 모여 가을맞이 마음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화엄사 전법의 길을 응원하며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봉선사 대중 500여 명은 화엄사 경내 각황전 앞에서 108배를 시작으로 금강경을 합송하며 마음방생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이 화엄사하고는 앞으로는 세세생생에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덕문스님은 마음방생이 곧 상월결사 정신이라며 이번 법회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 또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방생을 하신다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고 이 마음이 바로 상월정신이지 않겠는가. 호산스님은 이 화엄사 각황전에서 우리 봉선사 불자들과 기도를 올리니 감동스럽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늘 이 각황전에서 제가 한번 기도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불자들하고 특히 봉선사 불자하고 함께 하니까 오늘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날 봉선사 사부대중과 호산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전법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